진짜 하지 마. 나 진짜 하지 마. 나 진짜 하지 마. 뭔데요? 바뀌었네. 알겠어. 저 아니야. 알겠어. 죄송한 티야 지금. 나 진짜 하지 마. 아 여기 언제 이러고 있을 수 있어. 아 이거 재열이 신발에 넣어야겠다. 현신도 감사합니다. 민정에서 뭐해?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앞으로 무조건 저는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할 거예요? 예. 앞으로 희원님과 재승님과의 분쟁이 있으시면 무조건 희원님 편을 드는 건 기본이고요. 그 외에 필요하신 옵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 예스. 오, 좋은데. 아예 옆에 있는 건 알집인가요? 네. 그거 알집이에요. 저거를 변기에 버리면 올라오나요? 올라와서 화염을 차던가 이런가 이게 그 공주님께서 라이터가 있으시면 불을 지질 수 있습니다. 저는 공주님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되겠습니다. 아 어떻게 죽였지? 아 나는 정말 떠올랐어. 이거 그대로 들고 나가서 파수꾼을 만들자. 알이 까진 텐데? 또 알이 까진 텐데? 아니면 차도에 던져놓자. 사도 지나고 갈게. 그럼 다른 사람 피해보자. 계속 안 좋은 우측만 내고 싶어. 아니. 의견이요? 기용이 이거 잠시만 제가 이거 이제 받아도 되겠습니다. 근데 저는 마스크 안 써가지고 지금. 쌤. 진짜 이거 무서워. 저는 이제 카메라맨으로 취직하겠습니다. 필수. 일부러 카메라맨으로 피해갖고 도망가려고. 알겠어. 아 공주님이 가장 예쁜 각도로 찍겠습니다. 근데 맞아. 아니 근데 좀만 뒤로 가면 안 돼? 아니야. 저는 지금 공주님께만 충성을 매수하겠습니다. 필승. 일단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. 미용실에 일단 올릴까요? 장난치고 무섭지 않은 거 하고 싶어요. 알을 주려면 올리는.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을 빨리 검색하고 오도록. 검색하자. 필승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퀴벌레 시스템 처리라고 검색하겠습니다. 단단히 밀봉하여 단단히 밀봉하여 외부에 처리하거나 소각시켜라. 아, 소각. 제가 보기엔 화형이 오를 것 같습니다. 혹시 엄마 바퀴벌레 울고 있어요? 내가 더 울고 싶어. 안 와? 아, 가봤어. 앉아서. 빨리 와. 아니 나요. 갈게. 아 진짜 갈게. 진짜. 빨리 와. 떨어졌어? 된 거 같은데? 짧았던 공주님 놀이 재밌었고요. 근데 괜찮겠습니까? 공주님이랑 같이 오신 거 아닙니까? 어? 나 한 마리 더 잡으러 가요. 저희 회사에 주엘이라고 있어요. 회사에 들어오는 샘플이었거든요. 얘가 아까부터 멀티탭을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절대 못 가져가겠대. 회사 비품을, 회사 샘플을 네가 왜 가져가냐. 근데 정재열이 혜리씨한테 공기동 몰래 멀티탭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딘지 알려주라. 그래서 공기동한테 절대 일리지 말아라고 지독하면 할 거야. 과연 주혜리는? 줄까 안 줄까? 어. 절대 말아줘. 그럼 다시 안 가줄 거야. 혜리. 네. 그 아까 저기 뭐야 우리 회의할 때 멀티탭 있었잖아. 네. 그거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 볼래? 기동이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. 몰래요? 나 집에 가져가 봐. 그거 휴게실에 있는데?
휴게소 어디에? 이거 혹시 나중에 기동이가 물어보면은 말하면 안 돼? 근데 왜 몰래 가져가요? 어? 기동이가 아까 가져가면 뭐 네. 아까 뭐 회사 비품인데 왜 가지냐고 왜 가져가냐고 그래가지고 아 네 말하지 말고 혹시 물어보면 네.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해줘 에잉? 네 알았지? 네 죽었다 씨 미쳤나 진짜 저 회사 어디 간지 모르고 한 20분 뒤에 전화했어. 미쳤나 이게. 네. 미쳤냐 진짜? 왜요? 회사 비품을 몰래 가져간다는데 가져가라 그래? 어떻게 알았지? 아니 미쳤냐고. 회사 비품을 몰래 가져간다는데 그걸 위치를 라면 박스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해 주냐?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할 망정? 아 다시 나중에 뺏으면 된다는 말이야. 그쵸. 네. 내 신발서 하나 써. 안 되겠다. 네. 네. 회사의 해리의 역할이 뭐야? 비품 철저히 관리하는 거 아니야? 네. 근데 그걸 왜 그냥 집에 가져갈 테니까 말하지 마 하는데 왜 그걸 쓱 가져가? 바보인 척해 엄청 한 척을 해버려 아무튼 그러면 안돼 네. 절대 안 된다 그래야 돼 해리 네. 해리 고마워 네. 날 더 좋아해서 이렇게 해준 거잖아 네 수고 안녕 네. 아 의리가 없으면 내가 나갔겠지 그 돈을 주니까 따박따박 주니까 나왔겠니 있는 거지. 그걸 많이 안 줘. 솔직히 말하자면. 옛날 많이 줬잖아. 지금 뭐 떨어져. 아니 그건 그런데. 우리가 있었으면 지금도 돈을 많이 줬겠지. 의리 아니라고 나 의리 없다. 아니 이게 무슨 대사야? 아, 자꾸 나한테 의리 라이팅해. 우리 아, 정... 우리도 여기까지 온게 의리로 온거 아니겠냐? 우리는 자꾸 정과 의리로 뚫뚫 뭉쳤대. 아 씨발 돈이 따박따박 통장에 박히니까 정과 의리가 있다 그러지. 나 돈 없다. 나 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. 나는 돈 안 들어와도 너랑 같이 갈 양이 있어. 그게 한두 달이면 너 버티겠지만 그러면 너 만약에 과거로 한 돌아가... 6개월 넘어가 야, 과거로, 버틸 거야 나랑 과거로 돌아가면 나랑 또 동업을 할 거 아니야? 안 해! 안 해! 안 할 거 같아 진짜로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 같아 해라 그럼 하지 말고 뭐. 그러니까 의리라이트 하는 거 난 의리도 없다고 아 있다고 너 따뜻한 사람이라고 지렛고 아직 안 해도지 이렇게 우리 때문에 우리 봐 정이 있는 우리 우리 때문이 아니고 회사가 계속 성장해 왔으니까 붙어 있는 거지 회사가 망해 지금 술생술장 하나고 있어 그럼 붙어 있을 거야? 나도 내 살길 찾을게라고 갈 거 아니야 의리와 정이 아니야 나 그렇게 해 그럼 그렇게 생각해? 나 그렇게 생각해 나도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 내일부터 저트팀 할 테니까 말 좀 내가 얘기했잖아 너 저트팀이 하라고 얼마든지 나한테 체조 안 하세요 아 체조는 해야지 싫어 싫어 나 정과 의리와 같이 갔어 나 여태까지 아니 왜? 어 맞잖아 네 놀리면 이게 왜 나 정말 난 너처럼 하는 거야 왜 괜찮았어 걱정을 해 이게 아니라 맞잖아 이게 놀리가 굳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, 굳이 라이팅 하지 마 그 새끼야 나 그냥 정과 의리 없이 가려고 나도 내 길을 가려고 지금 생각해서 정과 의리가 있어요? 그러니까 우리가 네. 실리적인 걸로만 뭉친 집단이 아니잖아 아니 실리적인 걸로 뭉쳐있지 그럼 뭘로 뭉쳐있어 아, 저 F여가지고 네. 저 사실 네, 저도 살짝 저도 정과 의리로 같이 있어요 저 F여가지고 이 주변들이 다 정과 의리 얘기해 그건 아니니까 열과 정과 의리와 열정으로 뭉쳐서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몰라 아니 그러니까 정과 의리가 아니고 투자인 거지 본인 시간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지 실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다른 직원들은 나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이제 나나 뭐 팀장급들 직원들은 좀 다른 정과 의리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여기 있어서 일했다고? 어. 나랑 노는 게 좋았다고? 노는 게 좋지 노는 게 좋지는 않았고 그냥 밖에 한 게 그냥 좋았어, 뭐 좋았어. 어, 갑자기 여기서 아 저 이제 집에 갈게요 이럴 수 없으니까 와 씨발 함께 하는 게 좋았어 이 아니 그니까 물론 실질적인 이유도 있겠지 돈 들어오고 직장 있고 우리가 어? 다닐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판단이 1순위잖아 아니지 아니죠 우정과 의리가 네 그게 1순위죠 무슨 의리와 정의 1순위야 그러니까 너 정과 의리 있다고 그 증거가 내가 이 회사에 남아있는 거고 내가 여태까지 그러면 돈 준 만큼 내가 포토버스를 냈었어? 이거 무슨 얘기야 또 봐봐 낸 적도 있고 못 낸 적도 있겠지만 못 냈었잖아. 왜냐면 제가 심지어 많이 힘들었어. 왜요? 나 힘들어. 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헷갈했어. 물론 핫도그에서 내가 나가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데리고 있는 그게 다는 아니었잖아.
그게 다야. 그게 다라고, 자기야, 여보! 여보! 그거는 은퇴합니다. 여보! 네, 돌아왔잖아요. 여보! 만약에 저 잡고 싶으시다면 영국을 두 배로 올려. 우리가 그래도 정으로 가는 게 있잖아. 난 아니야. 맞다고 누가 맞는데 인정 안 하는 게 내가 지금 열받는 거야. 근데 기둥이 왜 외부 사람이 재열님 욕하면 왜 화냈었어요? 마음이 어? 아니야 외부 사람이 기둥이 욕하면 재열님 욕하면 막 화낸다 했잖아. 다 침포한데 난? 아니 XXX 정제돼서 알지 못하고 그 정도로 얘기하지 마세요. 이게 더 심한 얘기예요. 이 새끼 완전히 내 인간 빌어먹을 새끼를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한다고? 이런 XXX 칭찬하면 더 화내. 뭘 알아요 당신이? 아 이게 약간 애기네. 으이그 이거네. 진짜 속마음 깊은 곳은 얘랑 같이 주말에 싸우면서 가고 싶어. 아니 나 진짜 진짜로 이제 너가 겉으로 티키때면 으이그 진짜 너무 싫어. 아니 알았어 개인적인 너가 여태까지 있었던 이유는 내 입장에서는 너가 필요했을 뿐이야. 아, 오케이. 너는 모르겠어. 너가 아니라니까. 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 깊은 곳을 알아. 인정할게. 너 나는 있었어. 있었는데 너가 자꾸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나도 나쁜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. 여성 두 배로 올리든가 여기까지 결정해서 알려. 근데 나 진짜 약간 진심으로 지금 얘랑 나랑 왜 싸운지 이해가 안가. 나는 얘가 우긴다고 생각을 해. 얘가 약간 우리는 가족 약간 이런 같은 이미지 메이킹 하려는 그냥 그런 게 X같아. 근데 그게 왜 X지? 어? 왜 X같아? 1순위는 실리잖아. 아니라니까. 나 실리만 따지면 나 이거 안 해. 내 행복만 따졌으면 안 한다고. 나 나간다고 했잖아 심지어. 내가 그래서 옛날에 나 지금은 마음 바뀌었어요. 지금 다 해결됐고 평화로운 지금 핫도그인데요. 정과 의리와 함께 있다는 건 나는 실리도 당연히 보지. 아 회사 잘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지. 없는 거 아니야. 근데 나는 내 친구를 찾겠잖아. 그러니까 난 있다고. 그리고 너도 있다고. 재현이 그럼 로또 1등 돼도 계속 일할 거야? 그거 얼마 되는 거야? 얼마 안 할 거다 씨. 나 1등이잖아. 200억이야. 200억 생겼어. 일할 거야? 200억 하면 나 진짜 여기 회사 초대할 생각 있어. 그게 정으로 의리로. 정과 의리로 가자. 친구야. 어, 소음감을 내고 싶어. 싫어. 없어. 가지 마. 저 둘이 사이 좋네요. 먹지 마. 먹으면 죽는 거. 아무 먹지 마. 나라.